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불행한 여인.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라.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긴다. 우리는 무엇이든 잘하고 싶고 빛나기를 원합니다. 과연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쉴 시간이 없이 바쁜 그의 일상을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할지 그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보통 잘난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조금도 쉴 수 없는 삶은 노예와 같은 삶입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고통이 되고 안정과 평화가 떠나버립니다. 일 중독증에 걸린 사람을 보면 행복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불쌍해 보입니다. 차라리 좀 못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은 만물과 교감하는 시간이고 우리는 쉬면서 만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꽃이 되어야 한다고 촉각을 세우는 삶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욕망에 치우친 삶이 자연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한가로움과 함께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의 일생이 완성에 더 가까운 삶임을 알게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높은 곳을 보지도 마세요. 자연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삶은 어느 곳이나 완성이고 행복한 공간입니다. 잘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답니다.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것은 잘못된 잣대입니다. 존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하답니다. 못났다는 존재도 알고 보면 부족한 어딘가를 메꾸고 있어요. 그래서 모이면 하나가 되고 원이 되며 이것은 우주의 원리입니다. 너무 바쁜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며 어리석거나 탐욕이 많으면 중도를 잃게 되고 하루 중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며 생명은 자연일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지나친 바쁨은 욕심이 과한 것이며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쉼이 있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가요? 사람과 더불어 협조하고 서로를 기대고 휴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더 완성에 가까운 삶입니다. 완전은 완전히 아니고 부족이 부족이 아니지요. 만물은 편안과 휴식과 고요함으로 가득합니다. 지나침은 평안을 방해하기에 항상 멀리해야 합니다.